예, 안녕하십니까. 발전을 맡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성규입니다. 저는 녹색 전환 전반과 에너지 혁신 생태계 전반에 걸친 전략 방향에 대해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 시점은 되게 중대한 시점으로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 피해와 또 대응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나오는 연구 결과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일관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후 위기가 기후 재앙으로 전환되면서 그럼 우리 인류가 감당해야 될 피해가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고 심각해지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23년 WEF 같은 경우에는 GDP의 1.5에서 2.8%의 연간 피해가 우리에게 직면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 연구인 2024년 네이처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연간 19%의 생산성 손실이 온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이 20% 정도가 그런 기후 피해로 인해서 촉발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이런 기후 위기가 전 지구적인 것과 동시에 어떤 지역별 차별이 존재하는데 특정 지역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탄소 중립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역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 결과는 한층 더 나아가서 이제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공통점은 시간이 점차 흘러갈수록 그런 기후 대응을 빠르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에 IMF의 연구 결과가 가장 많이 인용되는 어떤 연구 보고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2050년까지 질서 있는 탄소 중립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7%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고탄소, 화석연료 기반의 생태계에서 저탄소 생태계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한다면 비용 투자보다 어떻게 보면 편익이 더 커지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역시 관련해서 대한상의와 같은 연구기관에서는 그런 투자 편익이 2050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기후변화를 어떤 피함으로써 얻게 되는 총이익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라는 어떤 조심스러운 연구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연구 결과의 시사점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최대한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기후 위기 피해를 막을 수 없고 장기적으로 저탄소 생태계가 이 우리 인류 전반에 걸쳐서 큰 이익이 된다라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어떤 화석연료 80%를 의존하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 과연 질서 있는 전환이라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2021년은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한 시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탄생 자체가 그런 70년대의 오일 쇼크에 대한 에너지 안보로 인해서 유엔 산하에 수립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석유 산업 전반의 이해관계에 함께한다라는 어떤 비판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왔는데요. 최근 2021년에 탄소 중립 로드맵을 발표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국제에너지기구가 그런 정책 아젠다를 설정하고 그런 부분에서의 노력에 함께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당시 탄소 중립 로드맵이 선언됐을 때는요, 많은 에너지 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기술 전문가들이 상당히 담대하고 도전적인 목표가 던져졌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 같은 경우에는 2040년, 2050년 각각 제안된 목표들 자체가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보다는 새로운 에너지 경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이 상존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2021년 이후에 전 세계가 겪게 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현실성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각성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미중 기습패권 경쟁이 갈라놓은 어떤 공급망 고립이나 분열된 세계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그런 과연 탄소 중립이라는 범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있었고요. 그리고 에너지 정책의 3대 방향인 기후 환경, 에너지 안보, 그리고 경제 성장이라는 이런 세 개의 방향에서 코로나 시기에 화석연료가 수요가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을 때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었다면 코로나 이후에서의 경제 성장과 또 분열된 어떤 글로벌 경제 생태계에 대한 대응의 측면에서 볼 때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들이 더 강조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가치의 이동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떤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볼 때 과연 탄소 중립 자체가 현실 가능한 목표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2023년 국제에너지기구는 그런 탄소 중립 로드맵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여전히 도전적이고 어렵지만 탄소 중립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2050년 목표를 보게 되면 재생에너지, 어떻게 보면 전 현재 전력 생산의 한 15에서 20%를 차지하고 있는 재생에너지가 전력 부분의 90%를 차지해야 되고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두 배 정도에 되는 부분들이 발전량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 수소 기술 역시 상당한 수요를 차지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기존과 다른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상존해 있지만 여전히 기술 경로적으로 경제 사회 경로적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과 여러 가지 에너지 업계에서는 다양한 이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 로드맵은 범국가적인 목표, 어떤 가야 할 길, 당위성을 제시한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에너지 기구에서는 각각의 목적과 현실의 추세를 방향해서 그런 에너지 전환의 어떤 여러 가지 전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50년 기준에서 볼 때 에너지 총량으로 표현되어 있는 하단에 이제 어떻게 보면 표의 하단에 있는 점선과 이런 부분을 표현된 것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을 가능한 경로로 했을 때의 예상인데요. 어떻게 보면 화석연료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완전히 역전된 화석연료의 급진적인 감축을 가정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저탄소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정체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막을 수 없다라는 다양한 목표들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서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퇴출 이라는 그런 주장들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 아래에서는 현실적인 어떤 방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탄소 중립은 이제 급진적인 목표이고 다양한 상상력과 다양한 노력들이 추가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보다 현실적인 어떤 견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전망들을 보시게 되면 에너지 구성에 있어서도 어떤 특정 기술의 어떤 발전이나 경제성, 사회적 상황들을 고려할 때 그런 각 에너지 전문 기관마다의 어떤 여러 가지 전망치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화석연료 감축 속도가 과연 우리가 탄소 중립을 바라는 방향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고요. 예로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이전에 그런 석유의 피크 시대가 존재하며 그런 석유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석유 수급 불안정이 아닌 가격 불안정과 석유 경제의 어떤 붕괴 위협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지만 OPEC과 OPEC 플러스와 같은 어떤 그런 석유 생태계 관련 기관들에서는 여전히 석유 수요는 필요하며 석유 개발 적극적인 석유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 기반 생태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예를 들면 2024년 상반기에 유럽에서의 전력 생산에서의 풍력과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를 했는데요. 이러한 경제적 어떤 기술적인 혁신과 빠른 확산으로 인해서 증가할 거라는 낙관적인 견해와 함께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불확실성과 간헐성에 대한 보완적 기술이 없다면 어떤 그런 전환 속도가 지체되거나 정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원자력 수소 기술 역시 그런 탄소 중립에 있어서의 중요 요소를 담당하는 기술로서 기술 혁신과 그런 산업 생태계 확장으로 인해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전망과 함께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도전과제들이 존재하며 그 도전과제에 대해서 과연 극복 가능할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완전한 어떤 전망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상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결국에는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고려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최근에 S&P 글로벌이라는 에너지 정책 기관 다니엘 예긴스가 대표로 있는 기관에서의 전망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현실을 반영한 그 목표에서는 기술의 혁신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의 어떤 추세를 따르든, 아니면은 어떤 불확실성에 의해서 지체가 되든, 아니면 분열이 심화가 되든, 우리가 원하는 2050년 1.5도를 달성하는 부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탄소 중립은 목표라기보다는 희망 상황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두 가지 경로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현재는 성숙하지 않은 CCS가 전폭적으로 확장되고 기술 성숙이 빨리 이루어지는 가속화된 CCS 경로와 함께, 아니면 수소, 원자력, 그리고 재생에너지, 배터리, 여러 가지 어떤 탄소 중립 기술들이 다양하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다중기술 경로만이 이러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탄소 중립이라는 어떤 범국가적 글로벌 목표라는 그런 부분에서 기술의 역할은 매우 중대하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혁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짧게 파악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의 재생에너지 연구기관에서는 태양과 풍력을 기술 혁신을 통한 시장 창출의 대표 사례로 뽑고 있습니다. 사실 15년 전, 20년 전만 돌아간다면 당시의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주력 에너지원이나 주요 에너지 자원이라기보다는 대체 기술, 얼터너티브 에너지로서의 하나의 가능성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의 경제성이 모두 개선되었고,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의 어떤 빠른 확산이 가능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년 전의 모든 에너지 기관, 아니면 어떤 산업 정책 기관에서의 전망에서 재생에너지의 어떤 2024년의 현재 모습을 정확하게 예측한 기관은 없습니다. 그 의미는 그 사이의 기술 혁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고, 그 기술 혁신이 선순환 구조로 시장에 안착해서 지금의 탄소 중립, 아니면 에너지 전환에 가속화되는 데 기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현재 중요해지고 있는 어떤 재생에너지 확산 측면에서 볼 때 태양광의 효율을 높인다든지, 풍력의 어떤 생산성을 좋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2차 전지의 경제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기술 혁신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의 기술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R&D, 전략적인 R&D와 또 기술 혁신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탄소 중립 100대 핵심 기술이나 아니면 국가 전략 기술에서도 중대하게 다루는 부분이고, 국가가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탄소 중립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은 과학기술 혁신이 결국에는 글로벌 개발 목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의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와 더불어서 수소와 원자력이라는 어떤 두 가지 중요한 기술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기술 혁신이 바로 그 기술의 미래와 탄소 중립에서의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백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소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석유화학의 어떤 공정 과정에서 얻는 부생수소 등 그런 그레이 수소라고 부르는 부분의 영역과 수요와 기술은 존재했지만, 우리 새로운 시장이 요구하는 어떤 청정수소에 대한 기술력이나 아니면 생산, 저장, 운송 전반에 있어서의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여전히 기술 혁신과 인프라의 어떤 빠른 확장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산업 영역에서의 탈탄소가 어려운 영역과 에너지 장기 저장 등, 그리고 운송 영역의 탈탄소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어떤 전략적 가치와 잠재력이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의 기술 혁신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여러 가지로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수소 기술 생태계와 그러한 노력들을, 그러한 과거의 에너지 기술이었던 재생에너지가 겪었던 길을
반복하거나 그 이상의 혁신을 보여준다면 수소 중심의 어떻게 보면 수소 에너지가 미래의 에너지원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탈탄소화가 어려운 영역에서의 수소의 역할을 매우 지대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정체되었던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으로 그런 소형 모듈 원자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원자력 기술들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면 그럼 어떻게 보면은 탄소 중립 목표에서 제시한 두 배라는 그 목표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세 배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용량 확장과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원자력 기술은 단순히 전력 생산뿐만이 아니라 그런 열과 다목적 용도로서의 산업의 탄소 중립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혁신적인 기술을 통한 우주시대의 개척이나 아니면 운송수산에서의 혁신의 어떤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의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발표한 내용을 나머지 두 분의 연사께서 수소와 어떤 원자력의 어떤 나가야 할 방향과 그러한 부분에서의 도전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바라는 어떤 기술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